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하지만 언제나 예, 이 분의 목소리는 항상 왜 이렇게 환청처럼 또 다시 들릴 것만 같고 또 경박한 웃음소리는 예, 항상 곁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시간 윤종신의 차트 좀 줘봐 옛날 걸로. 차트 좀 줘봐 옛날 걸로 윤종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또 기쁜 소식이에요. 네. 왜? 왜? 네. 아니, 뭐 또 새로 또 뭐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시트콤이요? 네. 네.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야, 그냥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시트콤 하셨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참 모든 게 다 새로 왔는데. 근데 전 사실 지금 5년 만에 하는데 지금 되게 새로워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윤종신 씨의 첫 출발 같은 느낌이었죠. 시트콤이. 그러니까 예능 프로를 하긴 해. 물론 2000년도에 이제 뭐 노총각 4인방 그걸 했지만 좀 단발성이 컸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김병욱 감독의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똑바로 살아라. 요거 한번 해보면서 어? 남을 재밌게 하는 일이 참 재밌구나. 그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사실은. 어색했죠. 생소하고. 모르고, 네. 대본도 잘 못 읽고, 그냥 했는데. 심지어 진짜. 보시는 분들도, 오, 윤종신이야. 야, 웬일이야. 막 근데, 이렇게. 그게 반응이 좀 좋았었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그 여러분들 반응이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스톱이라는 걸 하게 되고, 예. 그거 한 1년 했고, 되게 굉장히 재밌게 보냈거든요, 1년을. 논스톱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그 감독님이 또 오랜 연출을 맡으신 거예요. 이번에? 예. 네. 아~ 한번 해보자. 그 인연으로. 예. 네. 이번에는 이제 아주머니들 얘기예요. 아줌마. 30대 후반. 네. 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딱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들 얘기거든요. 네. 미시족들. 미시족들 얘기죠. 네. 네. 보면 재밌을 거예요. 미시족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역할인가요? 보세요. 아, 그래요? 또 기가 막힌 또 역할 하나 또 제가 만들어냅니다. 왠지 모르게? 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사실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대본을 아직 못 받아보셨군요. 예, 못 받아봤어요. 아, 예.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자, 오늘 정리편으로요. 90년대의 또 추억담을. 저번에 80년대. 그러니까 예. 유열 씨. 좀 죄송합니다. 유열 씨하고 제가 저희한테 너무 포커스를 맞췄는데. 네. 근데 뭐,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예. 아, 원래 그런 예. 거예요? 항상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위해서 맞춰주잖아요. 네네. 한 2주 정도. 네. 예, DJ하고 게스트한테 맞추는 것도 나쁘진 네. 않아요. 네. 그럼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 그리고 네. 모르시는 분들도. 네. 지금 반응들이 모르는 얘기지만 재밌다. 그래요. 오히려 예전에 무슨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라고 또 얘기해 주신 분들도 네. 있습니다. 조금 하여튼 유코는 어떻게 보면 한 몇 달간 좀 독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먹고 우리 하고 싶은 거. 예. 자, 90년대 얘기를 하면서 그 저번 주 그 블로거들이 뽑은 네. 내가 잊지 말아야 될 학창시절 최고의 추억. 저번 주에는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추억거리들을 위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보기 힘들어진 것들, 사라져버린 것들. 90년대, 그리고 90년대 음악들 네. 위주로 이야기를 꾸미는데 90년대 아마 90년대 유혈 씨하고 제가 90년대 정말 90년에 유혈 씨가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90학번입니다. 유혈 씨까지 포함시키면 정말 성인으로서의 우리가 누렸던 한 해죠. 고생도 했고. 네, 첫사랑도 네. 이때 이루어지고. 네, 이때 유혈 씨는 저나 여러 일들이 많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직업도 바뀌었고 이때. 네. 음악을. 평범한 학생에서 알려진 사람이 됐고. 그 생각해보면 좀 신기해요. 우리는 90년대 많은 게 이루어졌죠. 희열 씨나 저는. 네. 그렇죠. 그게 좀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자면은. 그렇죠. 네. 그냥. 그렇죠. 참, 예.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자그마한 선택 하나로 여기에 오게 되고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 안 했었으면 뭘 했을까요? 유혜 씨 뭐 했을 것 같아요? 저요? 강단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강단 있다. 저런 얘기를 하지. 윤종신 씨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저요. 전 좀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고마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게. 네. 근데 제가 보면은 유혜 씨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가도 좀 임기응변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해도 뭘 했겠는데 지금이 최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로 들어선 게 제일 잘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뭘 좀 하면서 살지 않았겠나. 예. 제가 봤을 때는 다단계 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쪽에서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워낙 대인관계가 화술이 좋다 보니까. 자, 오늘 90년대 예. 추억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삐삐. 아, 삐삐. 이 90년대에 유행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초반에. 메시지 남기고. 그거 삐삐 처음 썼을 때, 진짜 이거 벨트에다 더 차고 다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녔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촌스럽다는 걸 알고, 네, 뒷주머니에. 이제 어디 뒷주머니에 넣고, 가방 속에 넣고, 삐삐 그 진동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어, 그럼요. 가방 속에는 다 알려지고, 욱 하고 울리게 되는. 예전, 그 예전 여자친구가, 네. 삐삐 그냥 내 아는 여자 후배가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걸 읽어가지고 대판 싸웠던 기억이. 어, 그때 그런 일도 많았어.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그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미니홈피. 미니홈피로 많이 또 싸우더라고요. 쪽지 이런 걸로 싸우시더라고요. 얘 누구야. 뭐야. 그때 당시에 이제 삐삐 때문에 삐삐예요. 벌어졌던 에피소드들이 많았죠. 많았고요. 네. 삐삐가 그때는 굉장히 까만색으로 투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갈수록 삐삐가 컬러풀해. 예뻐집니다. 작아지고. 예뻐지고 거기다 뭘 그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불빛도 되게 다양해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인용한 욕도 나오고 숫자로 그 뭐 애정 표현도 나오고 그게 그때 나온 거죠. 맞습니다. 아, 네. I love you를 막 숫자로 쓰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욕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좀 웃겼어요. 저는 특정 숫자 그죠? 네. 그리고 공중전화. 이때만 해도 공중전화 활용 많이 했어요. 삐삐를 보고. 이제 아 찍혀 있구나. 그러면은 공중전화 카드나 동전을 들고 가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었죠. 호출하신 분이요. 네,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 이미 제 데뷔곡이 공중전화가 배경이 되잖아요. 동전 두 개뿐. 20원이었을 때 제가 데뷔했거든요. 몇 년도였죠? 90년. 녹음은 89년. 이니까 공중전화 요금이 20원이었죠. 20원. 빨간색이었어요. 그것도. 아, 우리 때만 해도. 그렇군요. 어느 순간 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좀 길다란 걸로. 70, 그게 아마 50원인가 70원 넣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카드전화도 없었을 때였죠. 그때는. 그렇죠. 카드전화가 중간에 생겼어요. 동전전화. 예. 네. 이게 예전에는 구멍가게마다 하나씩 꼭 옆에는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그 보기 힘들어진 풍경이 됐고 공중전화 박스 앞에 항상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네. 싸움이 그렇게 났어요. 남자들. 맞아 맞아. 오래 기다린다. 심지어. 오래 기다린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느냐. 그래서 주먹 날리고 막 나 막 남자들. 아니 그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 살인 사건도 일어나죠. 맞아요 맞아요. 공중전화. 아 그래서 굉장히 흉폭해지는 사회를 얘기한다 그래. 와 맞아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줄 서 있는 게 짜증이 나서 누가 쎄치기를 했다 그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그런 맞아요. 일도 있었습니다. 애꿎은 공중전화 우리 술 취한 사람들이 저 뿌시질 않나. 발로 차고. 예. 네. 그랬던 기억납니다. 공중전화. 자. 아, 그리고 지나가다가 쉬우면 공중전화 갑승 내려보잖아요. 동전 나오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억도 난다. 아. 그리고 LP가 있네요. 네. 요즘 거의 볼 수 없는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LP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도 LP가 나왔던 세대입니다. LP로 토이 1집이 나왔나요? 토이 1집은 LP로 나왔어요. LP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이때 실외 포장마차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지금의 이제 어떤 카센터와 함께하는 주차장들 강남에 그것도 요즘 대 야외 오픈하는 포장마차 있죠. 네. 그때부터 이제 약간 기업형 포장마차라든가 예. 그리고 강남에 무슨 포차 그래가지고 나이트가 끝나면 다 거기가 있어. 거기 있어. 논현동에 있는 네. 신사동에 있는 무슨 포차 거기 가면은 나이트에서 잘 안 되면 거기서 또 만나. 그러니까 2차로 항상 거기 가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트클럽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그 당시 나이트 90년대 나이트클럽에 유열 씨하고 저도 이제 90년대 한참 나이트클럽을 사실 저는 연예계에 데뷔해서 간 나이트와 네. 연예계에 데뷔하기 전, 그냥 학생 때 갔던 나이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연예계에 데뷔하기 전에는 저는 강남에 있는 나이트는 못 갔어요. 어디를 다니셨어요? 이태원에 갔죠. 이태원에. 이태원. 그때는 이제 우리 과 애들 다 간 거야. 그러니까 군무를 쳤죠, 애들이. 그게 과에서 많이 와요. 오면은, 근데 제 기억에는 지금 김혜림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 디디디, 디디디, 뭐라 막. 막. 1, 2년 이후에 같은 사무실 들어갔잖아요, 제가. 오, 바로 그 전에는 춤추고 있었는데, 앞에서. 진짜 예뻤어요. 김혜림 최고였죠. 최고, 최고. 김혜림 너무 예뻤어. 처음 봤을 때 떨렸겠다. 떨렸지, 떨렸지.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김혜림이 있는 거야.
어머, 여신. 우와, 여신이지, 여신. 그렇죠. 김혜림 너무 예뻤어요. 지금 친한 친구인데, 네. 그때는 너무 예뻤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나이트클럽 가면은 밴드가 나오는 나이트클럽을 어릴 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게 세련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지. 예, 이제 강남에 있는 호텔을 끼고 하는 나이트클럽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다르죠. 예,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다들 너무 멋쟁이들만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 맞아. 아, 이게. 이태원 쪽 많이 갔죠, 이태원에. 저도 이태원 쪽. 이태원 쪽 많이 갔는데, 이제 데뷔하고 나서 형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연예계 물을 먹은 형들이. 데리고 왔는데, 강남에 있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름도 특히, 이름도 약간 달라. 바바렐라. 그런 데를 가셨어요. 지금 만약에 30대 한 중후반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야, 그때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때 많이 나왔던 노래 유열 씨나 저나 공통적으로 뽑았던 노래죠. 그렇죠. Rise That Fred의 네. I'm Too Sexy. 이 노래만 나오면 이 노래가 소리를 약간 변형을 해서 도당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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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 빨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그 효과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아, 저 섹시하면 애들이 스테이지에 다 나와. 와, 나이팅힐 좋아하면 네. 그때는 22세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나이트클럽이 너무 막 잘 안 가 많이 안 가 보니까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가면 형들 따라 가면 그때 네. 그 형들이란 분들이 누구냐면 신해철 씨, 정성원 씨, 정성원 씨, 장호열 씨. 근데 장호열 씨가 그냥 저희들 리더였어요. 네. 왜냐면 형은 이미 학번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교 때 많이 와보고 이래가지고. 네. 저희들 끌고 가는 거죠. 호일이 형이 딱 가면은. 웨이터들이 벌써 대우가 달라요. 아, 그럼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요. 잔챙이들이죠. 잔챙이들이지. 그리고 네. 우리가 매니저랑 같이. 네. 이장호 씨 이런 친구들하고. 네. 방을 잡았어, 미리. 아, 미리 가서. 6시에 안 가면 방을 못 잡았어요. 저도. 네, 유열 씨도 같이 따라가서 방 잡고. 방 몇 번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정작 형들은 10시 정도에 와요. 우리는 그때까지. 6시부터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네. 방 잡고서 앉아가지고 저희끼리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형들은 우리 취해 있어. 근데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나이트클럽 밑에 내려가면서 나이트클럽으로 내려가는 길이 좁아요. 그렇죠. 항상 좁죠. 근데 거기서 향수 냄새가 확 올라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사람 흥분시키거든요. 와, 그러면은, 야, 내가 강남에 왔구나. 이걸 느끼는 거지. 자, I'm too sexy. I'm too sexy 들어보죠. 네. I'm too sexy for my love. Too sexy for my love. Love's going to leave.
I'm too sexy 들으셨습니다. 아, 어때? I'm too sexy 하면 여자애들이 약간 이렇게 그런 표정을 쳤어요. 섹시한 표정을. 어, 이렇게 그래서 춤추면서. 어. 남자들은 좀 이렇게 약간 거만한 어. 좀 춤을 추고. 이때만 해도요. 네. 요즘 나이트클럽을 편한 복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때는 정장이 진짜? 약간 예의였고 수트가 예의였어요. 아니 수트를 안 입으면 뭐 셔츠나 네. 뭐 블라우스 핀의 노래 어, 그 옷들이 입었죠. 그리고 바지도 이게 양복으로 된 네. 거에 구두를 꼭 신고 갔었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유희열 씨랑 나이트를 처음 갔을 때 전 웨이터랑 섞였을 때 못 알아봤어요. 참고로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웨이터와 똑같습니다. 웨이터 메인 말고 제가 그 좀 이따 이제 레스토랑이 나오는데 레스토랑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예, 아, 그때 이 얘기를 제가 하려다가 90년대 그 맛 어, 추억 얘기하면서 네, 네. 어, 유열 씨가 하얀 유열 씨는 참고로 하얀색 셔츠는 입지 마세요. 야, 지금 근데 만약에 양복 차림을 하고 여자분들도 꽃단장에 투피스 같은 거 입고 네. 춤추러 가면 이거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죠. 지금은 정말 편하게 나이트클럽을 가시잖아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그리고 정말 그때도 물론 편하게 갔는데 그때는 약간 그 압구정동이라는 곳의 그 메인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약간은 좀 정장을 입고 이렇게 좀 가는 느낌이었어요. 정장 옷 입은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다 길거리를 보면 다 선보로 다니는 사람들처럼 맞아요. 맞아요. 다. 일종의 유행이었고 더블 자켓을 많이 입었고 네, 그랬던 기억이 많아요. 머리는 옆머리를 일자로 쫙 잘라가지고 장국영 머리 비슷하게 하고 그렇죠. 다니고. 안에는 더블 커트로 쳐가지고 가운데 가름 맡아서 요즘 세대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게 요즘 똑같은 패션이 거의 없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정말 복고로 우리 때를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막 스킨헤드 하시는 분도 있죠. 펑크족처럼. 어, 그리고 또 파마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개성시대가 됐는데. 그때는 획일화였어. 아, 그때는 뭐가 하나 유행을 하면 그것도 아마 제가 기억에는 일본 영향이 컸었어요. 아. 아, 일본의 도쿄 스타일이 있으면 그게 거의 들어와서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 유행이 되는 그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옆머리 장국영 머리도 정말 한참 유행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 스노우진 바지에 청바지 디스코 바지에 두툼한 구두.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죽 자켓인데 그 있어요. 그 유행이었어요. 그때 90년대 자료 찾아보시면 윤종신 씨나 저나 다 그 머리 하고 있더라고요. 90년대 초반에 손지창 씨를 찾아보세요. 손지창 씨가 딱 그 머리를 하고 계세요.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다 따라했지. 그렇죠. 예. 손지창 씨 멋있었어. 멋있었지. 우리 뭐 대표적인 어떤 강남 오렌지족.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실외 포장 맞춰봤고요. 그리고 탁구장이 있네요. 아, 탁구 사실 80년대부터 유행이었는데 네. 청소년들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게임도 많고 그렇게 게임기도 많고 하는데 확실히 이때는 운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축구하고 농구. 지금은 당구를 청소년들이 할 수 있지만 못했죠. 그때 못했거든요. 당구장은 사실은 좀 논다는 친구들이 갔었어요.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네. 거기 가면 정확 처분 나오고 막 이랬어요. 선생님들이 지도부 선생님들이 한번 뜨면은 당구장부터 뒤졌죠. 그럼요. 예. 네. 네. 불시에 이제 기습을 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찾기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우체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있긴 하던데. 아, 있어요? 네, 저는 있긴. 정말 못 찾았어요, 우체통을. 우체통 보는 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맞아요. 그, 다 빨간색 우체통이었잖아요. 맞아요. 빨간 우체통이.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 거리에 빨간 우체통을 보게 된 지가 저는 꽤 오래돼요. 이메일 때문에. 아. 이메일 때문에 거의 이제는 뭐, 그렇죠. 우체통을 이용하게 예. 되는. 아, 시티폰. 시티폰이 이게 그, 공중전화 박스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잘 안 되죠. 요금이 굉장히 쌌던. 안 터져요. 안 터지죠. 이게 기지국이. 그 공중전화 박스에 안테나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반경 몇 미터 내에서만 통화가 됩니다. 예, 네. 아 맞아. 시티폰이라는 그래서 항상 그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보면 다 시티폰 들고서 이렇게 여보세요 이러다 통화하고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도 시티폰이 뭐예요? 근데 이거 네. 잠깐 나왔다 들어갔어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오락실이 있습니다. 아 오락실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오락실에 나오는 음악이 뭐가 생각났어요? 이걸 이 음악을 들으면은 그 세대를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갤러그 음악 뭐예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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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듣는 거였나요? 저는 네.
이거 해봤어요? 빠바비바바빠 너구리 빠바바바빠 빠라리라 방구차 방구차 단단단 따라다라단단 문페트롤 그 방구차 방구차죠? 네. 뿡뿡 끼고 다니는 거 따라리라 그 다음에 뿡뿡뿡뿡뿡뿡뿡뿡뿡 인베이더 인베이더 아 인베이더 번개 진짜 옛날이지 지금 윤종신 씨가 얘기하시는 거는요 인베이더 거의 구 한말 시대 때 나왔던 인베이더 인베이더는요 뭐냐면은 이 세 번째 줄부터 깨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맨 뒤부터 이렇게 잘 휘어서 네. 그럼 번개가 나와요. 빠바바밤. 심지어 인베이더는요 흑백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기억이 나세요? 맞아, 맞아. 예, 네, 그게 컬러풀한 게 아니었고요. 전 가장 초기. 그러니까 점점 아래로 깔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제일 단순한. 네. 네. 아, 그 킹콩. 킹콩. 킹콩 음악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음악들은. 아. 너구리 킹콩. 킹콩. 뭐 그때 유행하던 음악 그 오락들.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걸로는요. 지금은 키보드로 이제 오락을 근데,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듀겐, 워류겐, 스트리트 파이터 그 오락을 아듀겐만 해도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나온 거고요. 그렇죠. 모르죠. 그때는 올림픽을 그게 열심히 했어. 탁구공을 반으로 쪼갠 거야. 아이고. 비벼가면서 하는 네, 그거 기억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오락실. 네. 자, 여기서 노래 하나 들까요? 그래요, 그래요. 역시 또 나이트클럽에서 브루스 타임이 또 시작이 되면 흘러나온 노래예요. 이 노래가 탁 시작이 되면은 이제 커플 없이 내지는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친구들은 빠집니다. 스테이지에서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방이 뭐 룸을 잡은 친구들은 룸으로 들어가고 테이블로 들어가서 앉지만 이제 여기서 분위기를 이어갈 친구들은 손을 탁 잡거나 에. 블루스를 추죠. 에. 아 이것도 기억난다. 그래요, 그래요. 그 댄스 뮤직이 짠 끝나고 나면 DJ가 이 노래를 딱 올려요. 그리고 이제 불이 약간 좀 그 밝아지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병 정리하시고 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화장실로 쫙 빠져요. 그리고 부킹을 할 분들은 그때 움직이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바쁘게. 서로 급하게들 인사를 납니다.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사들을 나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유난히 유열씨 오전 인사를 많이 못 나눴죠? 저는 그때 거의 룸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윤종신 씨랑 뭐 얘기나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우리는 나이트에 친해졌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얘기 많이 했어. 맞아요. 속 얘기 많이 하고 울고. 음악이 왜 이런 거냐고. 예. 예. 그때 많이 나왔던 노래가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 예. 이거, 이 곡이 나오면 정말 예, 우리가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솔리드가 처음 나왔었을 때 제, 그 한국의 그 보이즈 투맨이다라는 맞아요, 또 얘기도 맞아요. 들었었죠. 맞습니다. 예. 그 노래 들을까요? 네.
hit you that night. Just like you did, baby, but that's alright. I love you anyway. And I'm still gonna be here for you till my dying day, baby. Right now, I'm just in so much pain, baby, cause you just won't come back to me. Will you? Just come back to me. Yes, baby, my heart is lonely. My heart hurts, baby. Yes, I feel pain too.보이즈투맨의 노래 The End of the Road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네, 예전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시절로 돌아간 거네. 그 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 독, 독향기? 독. 독향수? 네. 독. 아니, 그것도 그때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네. 그 휴가 나갔다 온 신병이 들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 유수병님 어디? 요즘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었는데 어. 여자들이 부킹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 예전에 어. 남자가 갔거든요.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정말 여자들이 부킹을 들어오고. 웨이터가 주선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남자들이 네. 가서. 남자들이 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고. 테이블 그 앞에. 여자분들이 가서. 허락하면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 나눌 수 있었죠. 혼자 이제 약간 어떤 그 정찰병처럼 혼자 가서 네. 앉아가지고. 제일 잘생긴 친구. 네. 목소리 좋고. 말 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행들 오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숨어 있는 거죠. 쑥 나타나가 혼자. 쑥 나타나. 아 뭐야 막 이런 분. 네, 저희 선배들이 네. 어, 같이 친구들끼리 왔는데 오늘 웬일로 오셨어요? 물어보면 다들 한 얘기가 네. 생일이에요. 어, 다들 생일이래. 다 생일이래. 뭐든지 네. 다 생일이래. 그래서 가서 저희 개강 파티인데 오늘 저희만 남았어요. 애들은 먼저 가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저희 같이 일행했는데 같이 좀 합석해도 될까? 아유 오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파일들을 주고 다니는 거야? 대학 마크. 어, 대학 마크 파일. 맞습니다. 가방에 비단해도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웨이터들이 이제 막 손 잡고 끌고 들어오고. 어, 그러면서 좀 약간 이제 험악해지는 분위기도 험악해졌죠. 예. 최근에는 또 이제 바뀌었대요. 아, 요즘은 안 그렇대요? 자연스럽게 서로들 뭐 얘기하고. 뭐 요즘은 춤추면서 얘기하던데? 아, 클럽에서 많이 만남들이 이루어지니까. 클럽은 힙합복이 나오면 스테이지 꽉 차서 춤춘대요. 춤을 추면서 얘기를 뭐. 뭐라고? 어, 아, 그냥 뭐 그냥 해서 춤 좋냐. 그래서 서로 눈, 그러니까 진짜 CF처럼, 이효리 씨 나온 CF처럼 춤추다가 서로 눈 보면서 같이 춤춘대요. 어 정말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미치겠다. 어 저희들 너무 촌스러운 거였지 지금. 그리고 야, 패션도 애들이 몸들이 다 좋아가지고 런닝 입고 있대. 런닝 같은 그런. 아 정말? 어. 클럽에서? 몸들이 좋아. 그러니까 런닝인데 우리가 입으면 진짜 런닝이에요. 흰색. 근데 그 친구들이 입으면 오. 패션이지. 아 우리 때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때 런닝은 슈퍼마켓에 주인 아저씨가 입고 계시잖아요. 이야 예의 어긋나는데요. 네, 예절도 그렇죠. 없는 것들 신경질 나네. 네. 흰색 와이셔츠 입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레스토랑이 있네요. 추억에. 아. 레스토랑이란 말이 언제부턴가 조금. 그래요. 이 단어를 안 써. 그렇죠. 네. 그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란 말 쓰긴 한데 그냥 이 레스토랑이 정말 상징적으로 외식하러 가는 곳이죠 우리가. 그렇죠. 예. 네. 네. 레스토랑. 경양식집. 경양식집. 가면은. 거의 이제 그 리차드 클레이드만의 아들과 발라드라든가 아니면 폴 모리아 맞습니다. 악단의 음악들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좀 있었고요. 칸막이 있었고요. 어, 소파 굉장히 그 소파가 푹신푹신하고 그렇습니다. 소파가 대부분 어두운 색이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네. 국물이 튀면 네. 무마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네. 어 함박 돈가스, 함박, 네, 생선가스, 비우가스, 함박이 햄버거 스테이크 저는 함박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함박이랑 다른 요리인 줄 알았어요. 네. 웨이터의 주문이 이어지죠. 네. 못 드시겠어요. 저는 함박이요. 저는 정식이요. 그리고 유일하게 초이스 할 수 있는 게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유일하게. 전 빵이요. 밥 안 시키죠. 네. 거기서 빵 시켜야죠. 네. 그리고 단무지가 긴 게 나와요. 새로 긴 거.
레스토랑 단무지. 그죠? 네, 맞습니다. 나오고, 네. 습이 나오고, 어. 아. 샐러드 조금 나오고. 샐러드. 거의 그냥, 뭐, 그거죠, 저기. 대부분이 마요네즈하고, 케첩 섞은 거. 네. 그게, 우리 생일이나 이런데 중국 음식점이 너무 이제 식상하다 싶으면,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을 갔었던 기억이 나죠. 여학생이랑. 여학생이랑. 돈 아껴서. 네. 정식 시켜주죠. 정식 먹어. 정식 시키면은, 함박도 좀 섞여있고, 그, 생선가스도 좀 섞여가지고 나오는, 정식류가 나오고요. 맞아. 아. 레스토랑, 지금은 이제 보기 힘들어진,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있었던. 그렇습니다. 네. 예. 왜, 그리고 웨이터, 당시 레스토랑 웨이터 형님들은, 왜 이렇게 말랐을까요? 나는 유예시만 보면은, 아, 살찐 형들이 없어. 솔직히 지금은 아니 나는 저 웨이터 뚱뚱한 형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웨이터 형들은 다 말랐어요. 제가 심지어 그래서 그리고 맨날 상의가도 혼난다. 혼나고 있어. 어떤 분이 저한테 네. 선배 중에 하나가 누가 김정훈 씨였나 처음에 딱 보더니 참 서빙하기 좋은 몸이라고 저한테 서빙 몸으로 타고났다고 네. 네. 기억이 나네요. 자 이후에 보면 무협지가 있네요. 무협지. 아, 무협지를 한테 만화 가게에서 네. 계속 보는, 저는 근데 무협지는 한 번도 안 빠져들었어요. 아, 저도 근데 거의 안 봤었어요. 네, 근데 무협지 좋아하는 친구들은. 미치죠. 예. 네, 미치고 그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폰이라는. 아, 승용차. 승용차. 폰이. 아, 지금 볼 수 없죠. 저랑 유열 씨 어렸을 때는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회장 상징이죠. 네. 코로나 이런 차도 있었어요. 아, 브리사. 아, 아. K303. 뭐 이런 차종들이 기억나네요. 저는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차는 거의, 그러니까 차 있는 집들 애들하고 좀 친하려고 노력했죠. 그집 그렇죠. 그 아빠가 걔들 데리고 가면 조금 타려고. 그럼요. 양옥집이나 네. 사는 애들이 이제 로얄사롱. 아 기억난다. 그렇죠. 야 근데 그 이후에 그 20대 때 와가지고 차 처음 사고 그러면 이때 막 왜 야타족도 있고 그랬잖아요. 아, 차 가지고 있으면 야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때 말 이제 90년대부터 조금씩 대범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오픈카들을 그때 말 사실 오픈카 타면 쳐다볼 때야. 지금은 많이 안 쳐다보잖아요. 네. 요즘 그때만 해도 뭐야 오바야. 그럼요. 예, 네. 그랬던 기억들이 나네요. 네. 아. 90년대 노래를 한번 더 들을까요? 이번에는 네. 90년대에 90년대는 사실 팝에서 가요로 이제 헤게모니가 넘어올 때인데요. 그 팝 앨범이 그래도 100만 장을 넘긴 앨범들이 꽤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보디가드의 아, OST. 네 맞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I Will Always Love You. 영화 보셨어요? 보디가드? 솔직히 못 봤어요. 아 저는 봤어요. 좋아요? 이 영화 거의 커플들이 와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네.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거의 100%다. 남자들이 성룡 영화 보고 나면 이성룡 영화 보고 나면 흉내 내잖아요. 네. 왜 다들 여자분들을 품에 안고서 한쪽 귀에다가 손대고서 다 이러고 나가요? 와, 다 이게 정원 포즈처럼. 응, 다들 이 영화에. 실제로는 그 둘이 굉장히 사이 안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지금도 앙숙이라는 네, 그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가 네. 그래요. 아, 이 노래 초대박을 쳤다. 예, When Die야. When Die. 코미디에서 무지하게 나왔다. 네. 다이아 주면은 When Die. 자 노래 들어보죠. 이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will always love you. My darling, you
that is all I'm taking with me. So goodbye. Please don't cry. We both know I'm not what you need.신의 차트 좀 줘봐 옛날 걸로 이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나왔네요.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많이 하지만 다른 DJ들도 굉장히 편한데 또 유희열 씨하고 있었던 뭐 재밌는 그래도 역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얘기들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뭐 통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서 유독 좀 편하게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바쁘신 스케줄 가운데서도 예, 이렇게 또 저희 라디오 천국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안 나오더라도 네. 제가 후속곡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동네 한 바퀴. 아, 이제 그걸로 한 예, 거예요? 예, 동네 한 바퀴로 바뀌었 처음부터 저는 그 곡이 좋았다니까요. 앞에도 좋았어요. 이제 뮤직비디오 이제 찍고. 아, 또 이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요? 예, 예. 야, 거의 끝물이네. 저는 안 나옵니다. 아, 이번엔 네. 안 나오는 좀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네. 기대하셔도 돼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어떤 곡을 마지막 90년대 피날레를 90년대 가져갈까요? 90년대 뭐 여러 곡들이 있는데 네. 오늘 그래도 나이트클럽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90년대의 나이트클럽에서 가장 히트한 댄스 넘버가 뭘까? I'm Too Sexy가 있었지만은 역시 네. 그 Too Unlimited의 Twilight Zone 네. 예, 예. 이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곡, 이 곡. 이 곡이, 네. 이 곡 나오면, 네. 스물스물 애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일어나고, 어허. 정말, 스테이지로 손님들 끌어모으기에는 이 노래가 아니었나. DJ들도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네. 가장 클라이막스 4분의 3 지점쯤에 이 노래를 틉니다. 그리고, 네. 이 댄스 뮤직은, 네. 유열 씨나 저희처럼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어떤 코드라인이라던가, 이거 안 돼요. 안 되죠. 스트레이트하게, 힘찬 목소리로, 여성 보컬이, 예, 질러주는 그런 맛도 있고요. 그렇죠. 역시 좀 파워풀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들면서, 네. 저희 둘의 향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90년대를 여러분들이 또
향수해 볼 수 있는 네. 댄스 뮤직을 마지막으로. 야, 이 곡을 제 코너 마지막으로 띄워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 가장 잘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라이트 클럽에서 누굴 만나고 그랬던 추억들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윤종신 씨 등 두들겨줬던 우리 음악을 즐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악을 분석했어요? 맞습니다. 자, 투 언리미티드의 이 현란한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서 윤종신 씨를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